현재 예배팀에서 신호로 섬기고 있는 승영셀 홍성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증에 앞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라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온 엘레오임 청년부 예배에서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던 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살에 야구를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 나가는 걸 귀찮아했고 중고 대학생 시절에는 기숙사 생활까지 하면서 교회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끔 교회에 나가는 날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집에 오면 누나가 너 김포에 친구 없으니까 교회라도 가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 교회로 나갔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운동만 하면서 살던 제게 큰 고난이 대학생 때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생활 3년 가까이 저는 감독님에게 폭행과 폭언으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야구를 했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 말했지만 그 당시 저희 학교는 부실대학교로 뉴스에 나오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사건이 터지면 정말로 폐교가 될 수 있다.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말로 이번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담당 교수님이랑 감독님이 친구였더라고요. 그걸 들은 누군가가 제가 감독님에게 폭행당하고 있을 때 영상을 남겨 그 영상을 기자에게 바로 넘겼고 하루아침에 저의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 뉴스에 실렸습니다. 네이버 실검 1위를 그때 제가 찍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던 어머니는 뉴스를 보시고 정말 크게 오열을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겹쳤는데요. 감독님께 혹사를 당해서 팔까지 수술하게 되었고 또 그 시기 때 정말 오랫동안 만났던 자매와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때 하늘에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정말 살아있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감독님은 징계로 야구판을 떠났고 학교는 정말 폐교가 되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저는 저희 학교를 인수하겠다는 학교가 생겼고 저는 졸업 1년을 남기고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또 재활 기간을 1년을 끝내고 딱 4학년 1년을 남기고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합을 나가기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하나 긴장 하나만 안 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또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태까지 힘들게 했으면서 왜 이런 부탁 하나 안 들어주시나요? 저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때는 귀여웠네요. 네, 그렇게 저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채 4학년을 끝으로 프로 진학까지 실패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군 입대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니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밥이라도 먹고 그래 얘기 좀 하고 뭐라도 좀 해라.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래 머리도 좀 식힐 겸 딱 오늘 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라는 다짐과 함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23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설교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사람이든 나를 아무리 원망을 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옆에 계셨고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 밖에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제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 너의 자금도 되기는 정말 귀해.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정말 큰 힘이야.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상황을 보지 말고 온전히 나를 믿고 나아가 주렴.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렴. 너의 귀도 내가 지금 내가 잊지 않고 있어. 하지만 나에겐 더 큰 계획이 있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주렴. 너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너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그날 회개하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시절 때 좋아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미 한번 제게 행하셨거든요. 제게 기적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그런 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엘레임 청년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걷고 계신다면 간절히 빛을 찾으세요. 터널의 끝은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혼자서 힘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청하려나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안으로 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 오길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정말 많은 오랫동안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특성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특성을 들을 때 가사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